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저는 오늘 쌍수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수술을 하기 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극도 나고 그랬는데, 실제로 마취할 때 외에는 단 하나도 일도 안 아프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살을 잘라내고 이걸 해놨기 때문에 약간 좀 탄력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눈뜨기가 좀 너무 빳빳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 수술을 하고 어떻게 이걸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도 뭐 상식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선생님께서 그 아이스 그 팩을 이걸 계속 찜질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나보다라고 와서 그거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기초적인 그런 상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잘 때도 항상 이렇게 심장보다도 머리를 대개 한 3칸 정도는 좀 상체를 세워서 이렇게 자는 법이라든지, 이렇게 씻을 때 절대 우리 눈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실밥 벗고 나서 또 온찜질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3일째 되는 날 이걸 연구를 발령으로써 그동안 그 피 몸과 깨맬 때 그 피가 이렇게 머물렀던 그 자리 라인을 이걸 넣어서 면봉을 살살 하니까 오늘 다 닦여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쪽에는 지금 피멍이 있고, 또 이렇게 아이스팩이, 저 같은 경우는 냉장고가 밑에 층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가지러 갔다 놓았다, 또 시간적인 그런 공백 기간이 있어가지고 되게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이렇게 보면은 미니 아이스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얼음을 이렇게 갓얼음을 채워놓고 거기에다가 안대를 아이스 안대 이렇게 바로 꺼내서 바로 이렇게 찜질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이쪽에서 밀면은 이게 액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눈도등 있는 쪽으로 좀 약간 볼록렌즈 스타일로 해가지고 이걸 찜질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마 그 다음에 이쪽. 그런데 너무 심하게 얼음으로 할 경우에는 여기가 또 동상을 입을 수 있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건 주의하시고, 오히려 저처럼 아이스박스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넣어서 그냥 바로 손만 대면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제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눈이 붓거나 그러면은 아이스로 이렇게 눈을 문지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더 이렇게 금방 분위기가 빠지는 것 같아요. 되게 시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불편함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요즘에는 현대인들은 다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언제 해야 될까, 연휴를 껴서 해야지 해서, 저는 이제 구정 연휴가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이번에 이렇게 시간을 잡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지금 구정이 되려면 며칠 남았는데 어떡하나 그랬더니, 이 아이스 덕분인지 냉찜질 덕분인지 어찌됐든 이 정도 거의 좀 완성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한 뭐 1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몇 개월, 3개월 돼야지 돌아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근히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 냉찜질을 이렇게 계속 해줌으로써
그 효과를 금방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바로 넣었다가 좀 있다가 좀 차가워질 때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베개도 이렇게 3단을 넣어서 이렇게 상체를 높이고, 물론 운동도 하고 뭐 골프도 치고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편하게 그냥 금방중환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구독자님들 가서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드리고, 정말 너무 바쁘고 삶이 여기에 매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그랬었는데, 모처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실밥을 이렇게 실이 속눈썹처럼 이렇게 따다다다닥 손에 잡히거든요. 이거를 또 뽑으러 가야 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 눈은 이 쌍꺼풀이 그대로 생겼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눈에 절개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피멍이 조금 있어요. 여기도 지금 여기가 이쪽 라인이 많이 부어가지고 콧대가 주저앉았어요. 여기 납작하지. 여기가 양쪽에 되게 많이 부었어요. 여러분은 우리 모두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삽시다.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